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SBS의 경제TV에서 던킨도너츠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유대인이다. 할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영화 제작자들도 유대인들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또 반도체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민족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도함으로 유대인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들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여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 방황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인 말과 언어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확실했습니다. 종교,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흩어져 있는 많은 이민 간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한국 문화를 잃어버리는데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힘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특별히 1948년 건국 이래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할 만큼 많은 복을 받았던 민족이 또한 유대인입니다. 2018년 현재의 전 세계는 75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65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950만에 비하면 서울의 인구보다 작은 민족이 모여서 사는 이스라엘 땅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22%의 노벨상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우수한 자들로 우수한 민족으로 이끌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테플린 교육이라는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들으면서 아, 그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테플린 교육이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대단한 방법일까? 엄청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 궁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플린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가정에는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또 때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읽는 훈련들을 해주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전에는 성경을 배웁니다. 오전에는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나머지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배울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목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전에 초등학생들은 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일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학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식을 치르길 때에 랍비들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중 앞에 나와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데 모세오경은 5845절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5845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세오경을 회중들 앞에 다 암송을 하는 겁니다. 이 암송에 통과되지 못하면 성년식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 의식이 비미츠바 의식인데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의미로 모세오경을 완전히 암송할 수 있어야지 13세에 어른이 되는 성년식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 머릿속에 5845구절인 성경구절이 머릿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성년이 된 유대인들이라면 5845구절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13세가 되어서 이 과정을 통과하여 성년이 되면 그들에게 테플린이라는 작은 상자를 줍니다. 이 작은 상자는 그 안에는 성구가 적혀있는 두루마리 성경으로 아주 짧은 요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상자를 배워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라는 이 말씀을 응용해서 말씀 상자인 테플린을 만들었습니다. 이 테플린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집어넣어서 이마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13세의 성년식의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마에 딱, 여러분 보시죠? 이마에, 이 왼쪽에, 여러분의 오른쪽에 이마에 테플린을 딱 메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 학문이 너희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머리와 정신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테플린을 머릿속에, 머리에 딱 이마에 매답니다. 그리고 왼손에 테플린을 딱 올립니다. 이 의미는 왼손은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리고 오늘 저 남자를 보면 일곱 번 왼쪽에 이 띠를 감는 것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테플린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꺼내서 이 온 가족이 하루에 여섯 번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일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면,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매주자라는 상자를 붙입니다. 이 상자 역시 유리로 되어 있거나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 문 앞에 딱 붙여서 들어갈 때도 말씀에 손을 올리고 나올 때도 말씀에 손을 올리면서 자신이 암송한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일상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확한 교육 방법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작은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그들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가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능력이 자랐던 방법이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테플린 안에 들어있는 성경의 내용은 총 31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에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로 16절까지는 은혜로 도우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11장 1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와 자손이 한없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 네 단원의 구절을 31구절을 하루에 6번씩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계속 유대인들은 시키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모든 말씀들을 암송하게 된다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플린이라는 상자를 가지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물질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이 내 마음속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에는 사람의 몸에 200볼트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전류가 흐른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니 우리 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랑을 느낄 때는 전류가 만 볼트가 흐른대요. 그러니 화가닥 해가지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고생할 거다 하면서 결혼하는 게 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 그리니까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정상적으로는 잘 안 돼요.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만볼트의 역량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야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암송하고 서게 된다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했을 때 하늘과 땅이 생겼습니다.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내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킹 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던 야만족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야만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글자를, 이 국민 대부분이 글자를 몰랐어요. 문맹입니다. 그러한 나라였는데 한 사람이 농장에서 일하는 한스 넬슨 허그라는 20살 청년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주었는데 이 청년 역시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몰랐던 이 청년이 선물로 받았던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씨를 배웠습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성경을 선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스 넬슨 허그를 통해서 성경을 받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배우게 되고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청년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7년의 긴 시간을 억압하고 어려운 노동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떤 결과도 거두지 못한 채 아픔을 당하며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전해준 성경 말씀들을 노르웨이 사람들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노르웨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인구 비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노르웨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딱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딱 한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도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요,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짓고 이름을 안다는 거죠.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모르면 그 이름을 짓는 게 아니죠. 이름을 짓고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만큼 우수한 두뇌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우수한 두뇌는 우스운 두뇌로 바뀌게 되고 수명도 계속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새기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또 IQ가 발달하게 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 역사하시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말씀 암송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머리가 돌머리야.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새겨지게 되고 암송되게 되면 두뇌가 활성화되면서 여러분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두뇌가 활성화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노년의 인생에 섰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플린 이 말씀 교육을 암송하는 교육을 오랫동안 임상 실험함에 목회를 했던 김형정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오랜 시간 말씀을 훈련시켜보고 교육시켜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축복은 머리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5845구절을 유대인 어린아이 13세가 되었을 때 암송하기 때문에 최소 5845구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사진처럼 그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촥 머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책을 한 번 더 읽고 두 번 더 읽으면 금방 자신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의 축복, 이 두뇌가 활성화되는 축복을 준다. 또 가슴의 축복을 주는데 이 가슴의 축복은 뭐냐면은 배워서 남 주냐. 우리는 배워서 나 하려고 열심히 배우잖아요. 내가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유대인들은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일하고 배워서 남주기 일해서 남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슴의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재산을 국가로 기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가슴의 축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축복은 손발의 축복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 내 속에 5845구절이 있으니까 만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악수만 해도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살아있는 역사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수만 해도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지면 축복이 일어나고 걸어가도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곳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서갔던 유대인들의 지나가는 곳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면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일은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7절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바 말씀을 암송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을 답을 듣는 것이 유대인들의 토론식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말씀을 적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쉐난이라는 뜻인데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이야 받아 적어 알았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서야겠다라는 결심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앉았을 때도, 집을 떠날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육이 없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자, 제가 한번 암송하고 하면 여러분이 적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하고, 암송하고, 암송하고. 네, 이런 방법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의 역할들을 했다면 오늘 우리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열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체제와 문화가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며 법으로 그 법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만에서는 국민투표를 했는데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표를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체포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는요, 영국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신사의 나라입니다. 정말 신사의 나라, 영국. 영국 사람 보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영국 사람 보면 괜시리 마음이 설레했던 그 영국 신사의 나라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성전환 수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2010년에는 97명이었는데 2018년 지금은 2510명이 성전환 수술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4000% 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9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여학생이 40명이었는데 현재는 1806명입니다. 남학생은 56명이었는데 8년 만에 713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는
4세입니다. 4세 어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실행해야 될 만큼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가 노출되어 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일 만큼 이 시대는 어둡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바른 정신과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저와 여러분이 소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유혹에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있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2019년 한 해는 성경을 암송하는 한 해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여러분 오늘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6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를 제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대 열방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